안녕하세요 여러분, 아름닥터님께서 몇 번 영상에서 언급해 주신 이 원장입니다. 반갑습니다. 오늘은 종아리 보톡스 시술 영상을 보여드리려고 합니다. 이제 진짜 봄이었죠. 출근하다 보니 개나리도 피었더라고요. 이제 치마도 입고 곧 짧은 바지 입을 일도 많아지겠죠. 저처럼 종아리 알이 한 근육 하시는 분들은 지금쯤 종아리 보톡스 맞으면 딱 좋을 시기예요. 지금 맞으면 2-3주 후부터 효과가 나타나기 시작해서 2개월 후면 근육이 많이 줄어서 6개월간 유지되니 지금 맞으면 한 5월 말쯤 이면 근육이 많이 줄어 있겠군요. 1년 내내 얇은 종아리를 유지하는 것도 좋지만 근육이 줄었다가 돌아오는 과정에서 모양이 좀 안 이쁘게 돌아올 수도 있어요. 그리고 겨울에는 굳이 종아리가 얇은 필요는 없잖아요. 그래서 종아리가 확 얇아진다기보다는 볼록볼록 튀어나온 알을 좀 부드럽게 한다는 생각으로 맞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제가 오늘 맞아보려고 합니다. 놓기는 많이 놓았지만 맞기는 처음이라서 저도 좀 떨리네요. 자, 먼저 마취를 바르겠습니다. 죄송해요. 환자분 이러시면 안 됩니다. 참았는데 그만. 한 근육하죠? 네, 까치발 한번 들어보실래요? 네. 우와, 확대. 자, 이제 디자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. 옛날에는 하이힐 신은 모습이 예뻐야 된다 이런 게 되게 많았는데 요즘은 하이힐 많이 안 신으시잖아요. 그래서 플래시 슈즈를 신었을 때도 예쁜지 보기 위해서 까치발을 들지 않고 디자인을 하고 있어요. 안쪽도 해야 되지만 바깥쪽도 같이 균형적으로 해줘야 오다리가 되지 않겠습니다. 발목이 좀 두꺼우신 분들은 발목까지 다 디자인을 합니다. 근데 발목이 또 가느셔가지고 이 알통을 줄이다 보면 보상성으로 발목이나 이런 바깥쪽이나 네, 앞부분에 이 자리가 커지는 분이 있으세요. 여기도 나중에 필요하면 한다 할 수 있다. 맞을 때 자꾸 이제 제가 잘하는지 못하는지 감시하시려고 뒤를 돌아보는 분들이 있어요. 그러면은 다리가 삐뚤어지세요. 한번 뒤 한번 돌아보실래요 한쪽으로? 네, 이런 식으로 다리가 삐뚤어지기 때문에 제가 잘 디자인을 할 수가 없어요. 그래서 앞을 잘 봐주시고 심지어 아래 한번 보시겠어요? 아래를 보면 그것도 이상해요. 자, 이렇게 하면 제가 디자인을 할 수가 없어요. 그래서 잘 되고 있는지 감시 안 하시는 게 좋아요. 앞을 잘 봐주세요. 제가 종아리 보톡스 하는 동안에 잘 되고 있는지 확인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그러면 다리 모양이 틀어져서 제가 잘 볼 수가 없습니다. 자, 까치발 한번 들어보세요. 까치발 들었을 때 모양이 다들 틀리거든요. 그래서 한번 내려와 보세요. 까치발 안 들었을 때는 딱 요 정도까지가 볼록한데 제가 미리 그려놨어요. 까치발 들면 한 요 정도까지 볼록하겠지 하고 미리 그어놨는데 까치발 한번 들어보세요. 이렇게 딱 맞아요. 제가 딱 맞게 그려놓은 거예요. 내려보세요. 근데 이제 확인을 해야 되겠죠. 확인해서 잘 안 맞으면 이 선 라인이 변해야 되니까요. 이렇게 디자인이 됐고 그 다음에 반대쪽으로 가서 네, 이렇게 디자인이 되었습니다. 이제 보톡스를 할 건데 옛날에는 서서 디자인을 하고 엎드려서 맞았어요. 근데 그게 이제 편하기는 해요. 네, 편하긴 한데 누웠을 때 근육과 피부 사이의 관계랑 이렇게 섰을 때 피부와 근육 사이의 관계가 좀 틀리더라고요. 그래서 제가 원하는 대로 잘 안 들어갈 때가 많았어요. 그래서 요즘에는 서서 디자인하고 서서 맞는 경우가 많습니다. 그리고 이제 바늘공포증 있으시거나 영 서서 맞는 게 불편하신 분들은 엎드려서 맞고 있어요. 그래서 어떤 분들은 그런 경우도 있더라고요. 힘을 주고 근육 모양을 보고 하면 제일 좋잖아요. 그래서 엎드린 상태에서 발을 허벅지를 쓱 갖다 댄대요. 그럼 그 발가락으로 제 허벅지를 미세요 한 다음에 힘이 들어가는 모양을 보고서 주사하시는 원장님도 있으시대요. 근데 그 원장님은 여자 원장님이니까 여자끼리니까 또 괜찮은데 제 허벅지를 막 발가락으로 밀라는 게 사실 말이 안 되죠. 그래서 저는 제일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 서서 디자인하고 서서 주사를 하는 편이에요. 자, 이제 해볼게요. 무서워요. 참아야죠. 해볼게요. 와, 너무 잘하셨어요. 치열 좀 더 해드릴게요. 나중에 이 자리가 커질 수도 있어요. 보상성으로. 그럼 여기도 맞을 수 있다는 거를 염두에 두시면 돼요. 자, 한번 볼게요. 뒤 한번 돌아보세요. 자, 맞은 자리 한번 보겠습니다. 네, 수고하셨습니다. 네, 수고하셨습니다.
환자분들이 조아리 보톡스 받고서 운동해도 되냐고 물어보는 경우가 많잖아요. 네. 웬만한 운동 다 해도 되잖아요, 사실. 근데 그쵸. 이런 얘기 하신 적 있어요. 나는 보통 사람이 아니라고. 나는 보통 운동을 보통 하는 게 아니라 좀 아마추어 대회 나갈 정도로 한다. 뭐 탁구, 또 뭐 테니스 이런 거 하신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아무래도 보톡스가 근육을 마비시키는 거니까 힘이 빠지는 건 있겠지만 그런 분들도 이제 나중에 오셔가지고 제가 여쭤봤어요. 아니, 대회 나가셨는데 어떠셨어요? 그러니까 그냥 뭐 잘 하셨다고 하셔서 네. 웬만한 거는 괜찮을 것 같고요. 웬만한 운동은 네. 그러나 만약에 김연아 선수나 손현재 선수 같은 분이 복수를 받았다 그러면 기량에 영향을 끼치긴 할 것 같아요. 그런 막 탑급? 막 세계 선수급 이러면 그러면 그렇겠죠 아무래도 네. 그래서 혹시 만약에 대회를 앞두고 있거나 또는 뭐 댄스 대회 나간다 이렇다면은 애초에 평소에 맞으시던 분들이라면 자기가 적응할 수 있잖아요. 그런데 아 대회가 앞두는데 다리가 너무 알통이 너무 굵어 아니야 이번 대회 열심히 해서 예쁜 다리를 보여줄 거야 라고 하면은 안 되겠죠. 그렇겠죠. 예, 네, 한 번도 안 맞아봤는데 그런 중요한 대회를 앞두고서는 끝나고 나서 비시즌기 네, 비시즌기 하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. 모든 테스트는 항상 그렇게 아무것도 안 할 때 중요한 일 없을 때 하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. 많이 아프셨나요? 아, 조금 아팠는데 삐진 거예요? 환자분들 통증 궁금해하실 텐데 어떠셨어요? 네, 조금 아프긴 한데 네. 뭐 참을만 합니다. 네. 얼굴 주름 보톡스 중에 좀 아픈 게 미간이잖아요. 네, 그렇죠. 미간 보톡스, 종아리 보톡스 어디가 더 아프셨어요? 아픈 건 미간이 조금 더 아픈 것 같은데 네. 종아리는 여러 방을 찌르잖아요. 네. 오래 걸리고 네. 예, 그래서 종아리가 조금 더 힘들지 않았나? 비슷해요 그냥. 아, 뭐 두 배, 세 배 아프다 이런 건 아니고요? 그 정도는 아닌 것 같아요. 멍 드셨나요 혹시? 멍 좀 들었네요. 네. 방수가 많다 보니까 네. 조금 들 수가 있어요. 그리고 아까 영상 보시면서 아시겠지만 옆에서 지혈해 주시는 분이 없었죠. 오늘 저희 토요일인데 저희들만 남아서 했기 때문에 지혈이 좀 약했어요. 죄송합니다. 괜찮습니다. 멍크림 발라보셨죠? 네. 저희 리즈란도 하시고 뭐 많이 하셨잖아요. 멍크림 효과 어떠셨어요? 멍크림이 초반에 좀 빨리 빠져요. 멍크림을 바르면 멍이 네. 좀 빨리 빠진다는 좀, 말씀이시죠? 예, 멍이 조금 빨리 빠져요. 그리고 특히 멍이 쭉 가는 그 중간에 초반이 조금 빨라져요. 결국 기간은 비슷한 거나 조금 줄어드는데 초반에 그 노랗게 될 때까지가 빨리 진행되기 때문에 보기 싫은 게 조금 덜한 것 같아요. 네. 노랗게 된 거는 메이크업으로 네. 커버 가능하잖아요. 그쵸. 얼굴이든 뭐 다리든 보라색은 잘 안 되니까 처음에 네. 그 브루딩딩 한 거는 멍크림 네. 발리면 확실히 좀 빨리 좀 빨리 좋아져요. 네. 네, 멍크림 받아가십시오. 네. 자,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. 원장님 감사했습니다. 네, 감사했습니다. 네. 다리 네. 알 없어지면은 네. 공개하셔야죠. 아, 그럼요. 제가 지금 근육이 잘 붙는 편이라 여름 돼서 네. 네, 여름 돼서 한번 다시 네. 2탄으로 돌아오겠습니다. 네. 여러분 안녕. 안녕.